최근 음원 수익료 영원 사태로 알려진 이승기로 인해 연예계가 술렁거리는데요. 특히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로 소문난 이승기라 더욱 사정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이승기 편을 들어주는 연예인들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지금껏 단 두 명만이 공개적으로 이승기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기사 이후 박명수는 자신이 맡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이승기가 착한 것, 그동안 나를 봐준 사람 믿고 간 건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의 소속사 흑흑 엔터를 비판했죠. 또한 이승기 6집 앨범을 함께 작업한 기타리스트 이병우도 작업비를 받지 못했다며 폭로전에 함께한 것인데요. 이병우는 SNS를 통해 나 역시 6집 앨범 작업을 하고 작업비를 정산받지 못했을 때 승기를 애정하는 마음에 문제 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유에 관해 알게 된 승기가 마음 아파하며 많이 울었다며 음원 수익료뿐만 아니라 작업비까지 혼란갈취한 정황까지 폭로되었죠. 덧붙여 18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일로 승기가 혹시라도 상처 입거나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언제나 멋진 아티스트 이승기를 음악 동료로서 응원하고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비슷한 박수홍 사태 땐 절친한 후배인 손원수가 나서서 SNS에 박수홍을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국민 MC 유재석도 다큐에 직접 출연해 박수홍의 편을 들어주었죠. 심지어 갑질과 가스라이팅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권진영의 악행에 이승기와 같은 소속사인 이선희, 윤여정, 이서진 등의 끝없는 폭로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들은 지금껏 굳게 입을 다문 채 어떠한 입장조차 내비치고 있지 않은데요. 47억 청담동 건물과 충격적인 내부고발에 이어 공개적으로 이승기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들의 속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여자라니까, 삭제, 결혼의 줄기 등등 이승기의 수많은 명곡을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2004년에 등장해 수많은 히트곡을 냈고 지금까지 이승기가 낸 음반만 해도 27장 곡은 무려 137곡임에도 불구하고 음원 수익금 0원이라는 소식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기 충분했죠. 이와 관련해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작업비 탈취 의혹까지 불거지며 음원 수익금을 제외하고도 이승기의 출연료까지 착복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승기 계약서 내용에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통상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분배 방식은 소속사가 아티스트에 대한 음반 제작 등에 관해 먼저 투자 후 월별 혹은 분기, 연도로 나누어 수익이 발생된 금액에 대해 투자금을 떼고 나머지 비용을 아티스트에게 정산합니다. 이승기는 처음 시작을 4대 6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 6대 4로 바뀌었고 현재까지는 7대 3으로 유지하고 있죠. 이승기 정도의 연예인이라면 아티스트의 비율이 8대 2까지는 갔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쿠크엔터가 정당하게 계약 조건에 따라 이승기에게 지급했어야 할 금액은 2009년에서 2016년 65억 원 매출에 60%와 2017년에서 2022년까지의 수익 29억의 70%, 대충 어림잡아도 58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매출은 이승기가 데뷔하자마자 신기록 역사를 써내려간 내 여자라니까, 삭제 등의 데이트 곡의 매출 자료가 포함되지 못했던 터라 실제 금액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죠. 하지만 살집처럼 수기로 작성했다는 이사의 말처럼 이때의 자료는 모두 사라져 없는 상황에서 쿠크엔터의 내부 고발자가 등장했습니다. 쿠크엔터의 한 직원이 용기 있는 고백을 해주었는데요. 두 개에 대한 음원 수익만 2개년치의 수익이 11억이었어요. 대표님이 그거를 보시더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방으로 부르시더니 근데 나는 손해가 더 많다. 이승기가 무슨 앨범으로 돈을 벌어봤냐. 이거 할 필요도 없다. 라는 충격 증언에 이어 직접적인 증거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승기가 문제를 파악한 내용의 카톡을 먼저 받아본 사람은 수익금을 정당히 받아야 할 당사자 이승기가 아닌 쿠크엔터의 이사였습니다. 쿠크엔터의 이사는 익숙하다는 듯 오케이라고 답을 한 후 다행이다, 이거 권 대표도 알아 라고 하니 직원은 이사님이 먼저 알아야 해서 아직 보고 안 드렸다고 말합니다. 선지급 금액을 제외한 3,300만원을 8대2로 나누냐고 물어보니 직원은 음원 음반 나눠본 적 없다고 정확하게 카톡에 남겼는데요. 수수료 제외한 돈이라 모두 우리 돈이라고 하니 존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이사와 더 좋은 소식이라며 앨범 음원은 아직 정산도 안 됐어요 라고 이사에게 보고하는 직원의 대화에서 이승기의 음원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이승기의 음원 수익금 명언 사태 보도 이후 흑흑엔터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상당한 금액을 정산해 주었으며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흑흑 전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인해 입장문은 그저 거짓 주장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흑흑의 소속 아티스트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따라올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최근 이서진은 이승기 사태 이후로 미국에서 정유미와 농구 경기를 관람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승기를 특별히 아끼며 할 말 다하는 이서진의 입을 막기 위한 흑흑의 자구책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권진영은 알려진 것만으로 수백억대의 자산가로 손꼽히는데 잘못 나섰다간 연예계 생활은 물론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죠. 일부 방송사들 또한 권진영의 눈치 보기 바쁘다는 이야기 또한 나돌고 있는 상태라 많은 연예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은 똑같지만 전면에 나서기엔 심리적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 명의 용기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승기는 음원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소속사에 요구했는데요. 그때마다 흑흑의 대표 권진영은 넌 마이너스 가수야 라며 이승기에게 가스라이팅하며 오히려 이승기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눈치 보였을 정도였죠. 자신이 고등학생 시절부터 몸담고 있는 곳이었고 그간 권진영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넌 안 돼, 넌 마이너스야 라는 말을 평생 듣고 살았던 이승기에게 권진영이란 존재는 두려움 그 자체였을 텐데요. 결국 지난해 이승기는 흑흑와 재계약 시점에서 이승기 아버지와 함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흑흑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독립한다고 흑흑와 결별했던 시점, 그간 비밀 연애 중이던 이다인과의 열애설이 터졌죠. 그와 더불어 이다인을 둘러싼 수많은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제 막 엔터 사업을 시작한 이승기로선 난감한 상황을 벗어나 자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진 연인 이다인을 보면서 무척이나 괴로웠을 텐데요. 결국 언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이승기는 독립한 지 10일 만에 흑흑와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모든 논란들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흑흑 대표 권진영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이 들어 괘씸죄로 이승기에 대한 열애설을 퍼뜨리고 여러 루머로 언론전을 펼쳐 결국엔 자신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후문인데요. 또한 이때 당시 권진영과 건물 매입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진영은 이승기에게 투자라며 47억이라는 큰 돈을 이승기에게 빌려 청담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흑흑엔터 단독 명의였는데요. 이승기는 이와 관련해 공동명의로 바꿔줄 것을 여러 번 요구했으나 이승기에게 연예인이 술집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미지에 좋지 않다며 거부했고 끈질긴 요구 끝에 이승기가 군대를 갔다 온 이후 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리기로 약속까지 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흑흑은 이 건물을 통해 30억 이상에 달하는 월세 수익금까지 얻었죠. 결국 이승기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지경까지 왔고 이때 건물에 대해 정산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권진영의 갑자기 따뜻한 척 시작한 카톡의 내용은 결국 남탓이었습니다. 청담 건물에 대해서는 너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정리하려 했던 부분에서 내가 홀로 독립을 원한다고 하여 너에게 양도할 수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라며 건물 양도를 못한 책임을 이승기에게 돌렸습니다. 권진영은 이어 투자했던 원금에 그동안에 받았던 월세를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하는데요. 이승기가 잘 모르겠다며 아버지와 상의 후 대표한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당사자들끼리 정해야 할 부분, 가족이 개입하여 혹여나 감정이 다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가족의 개입을 막아섰습니다. 이후 흑흑와 재계약하면서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2021년 7월 재계약을 하며 작성된 협의서에는 청담동 건물을 매입할 때 사용된 이승기의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창기 이승기에게 약속했던 시세 차익금, 월세 수익금 등은 전혀 받지 못하고 건물 매입을 위해 빌려준 돈과 이자만 이승기에게 돌려주었죠. 이승기는 권진영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당시 19억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이승기를 철저히 이용만한 권진영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승기에게 내 팬들은 돈도 안 쓰고 요구하는 것만 많아라고 이승기 팬클럽까지 저격했다는 사실에
이승기 팬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 가수라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로 이승기 마음을 후벼 파놓은 것도 모자라 이승기의 매니저, 부모님, 팬클럽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던 권진영을 향해 팬클럽은 시위까지 하며 발벗고 나섰는데요. 이승기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 발표와 함께 트럭 시위까지 함께하며 이승기에게 둘도 없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소속사와의 분쟁은 연예인들에게 있어 끝없이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남일이라 생각 말고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이승기에게 응원과 힘을 보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